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90초 동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이 먼저 공개가 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주식대가 한규성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제 옆쪽에는 또 처음 뵙는 분이 있는데 네.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어떠한 종목을 좀 선별해서 오실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인사와 함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대가그룹의 한규성 대표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수급과 차트에 위주로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리고 빠르게 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군들로 선별을 해서 회원님들께 가장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로만 사용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과연 오늘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시은 팀장의 종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시작으로 인탑스, AT세미콘, 현대로템, CS윈드 이렇게 5가지 종목이고요. 한규성 대표는 GN1 에너지, EN플러스, NK맥스, 레몽레인, 하이브 총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편안하게 궁금하신 점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김시은 팀장님부터 종목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어제 레몽레인 강세 보였는데 이 종목은 좀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관련 순환매가 돌 걸로 예상하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순환매 돌 걸로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 굉장히 낮게 위치해 있다, 뭐 저평가되어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덩치가 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게 좀 더디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이 자리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드라마 재벌집 뭐 막내 아들이 흥행을 하고 있고 뭐 정부 정책에서 K미디어에 대한 정부 정책 나오다 보니까 관련주에 대한 순환매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콘텐츠주들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발 이슈에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 사실 OTT 기업들이 경쟁을 하면 할수 크게 수혜를 받는 게 콘텐츠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신작 IP도 중요하지만 구작도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뭐 명실상부하게 이제 국내에서 콘텐츠 제작 1위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IP라든지 흥행 작품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 면을 봤을 때 3분기에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뭐 환원이라든지 작은 아씨들 같은 작품들이 크게 흥행을 진행하고 있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고요. 4분기에도 흥행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는데 환원2라든지 뭐 슈룹도 굉장히 좀 진행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있습니다. 뭐 4분기 뭐 내년에도 스위트홈을 비롯한 다양한 텐트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주가의 움직임이 더...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의 위치가 실적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에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GN1 에너지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GN1 에너지를 오늘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GN1 에너지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리튬 코리아가 GN1 에너지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 냉열 난방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을 하고 있는 업을 하고 있는 GN1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GN1 에너지는 2차 전지 쪽으로의 리튬 쪽을 이제 추출하는 한국지질연구원 쪽과 이제 협력을 하여서 이제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지금 이제 현재 리튬을 이제 염호해서 추출을 하는 과정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염호에 대한 부분이 염호에 대한 부분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의 지원을 전액 다 받아서 현재 염호에서 이제 리튬을 추출하는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기 때문에 염호에서 지금 파생되고 있는
그러니까 여모에서 매장되어 있는 리튬에 대한 부분들이 한 86% 정도 전 세계 정도에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여모에서 리튬을 이제 추출하기까지는 한 18개월 정도의 이제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단 10일 정도로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지에논 에너지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에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신고점을 찍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이제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에논 에너지 앞으로의 주가 상승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부고라일가는 100% 상승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리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한 15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에논 에너지 같은 경우 이제 고작 2배 정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판단 세우실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인탑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들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보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스 같은 종목군들 좀 잘 움직이고 있는데 로보티스 같은 경우에 대장주 역할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로봇 섹터에 대한 순환매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하는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게 됐을 때 12월에 이벤트가 있는 종목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 진출에 하면서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서 잼스힙이라는 로봇을 12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부품을 좀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로봇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인건비도 올라오고 인플레이션도 좀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로봇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흔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음식점을 간다든지 아니면 커피 머신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기계 좀 많이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 산업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과 같이 다양한 대기업이 진출할 예정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성장성은 크게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탑스 같은 경우에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약간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벤트적인 모습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탑스 삼성전자와 함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이죠. 이 부분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EM플러스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좀 바라보시 가져오실 걸까요?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지에논 에너지를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제 리튬 관련 쪽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이제 신소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좀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이제 전환을 성공한 이제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기차 점유율 2위 기업인 폭스바겐 그룹의 각형 채택 선언으로 각형 배터리의 시장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각형 배터리 쪽에서의 매출이 또 진행이 좀 이제 크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김제 쪽에서 이제 공장에 대한 준공을 이루게 되면서 이 EM플러스에 대한 또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좀 더 큰 폭으로 또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신소재 쪽도 역시나 오늘 아침에도 이제 LG화학도 이제 미국에 또 30조가량 이제 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이 증시에 계속 좋은 쪽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EM플러스 역시나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이제 신소재 쪽으로 계속 흐름이 좋게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또 이제 얼마 전에 또 기록을 하고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나타나기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올라가는 흐름에서 조금은 이제 더디게 좀 갈 수도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상향이 앞으로 한 1년, 2년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M플러스 투자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CNT 신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좀 탈바꿈할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시은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 AT세미콘 투자 포인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AT세미콘인데 일단 하이드로 리튬이 좀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면서 좀 관심 있게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삼형만 보게 됐을 때
무슨 리튬이나 무슨 상관인지 싶겠지만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반도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후공정 패키지 테스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전지를 신사업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는데 일단 자금 확보를 위해서 제3자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일단 DP클럽이라는 회사가 뭐 지분의 10%를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점이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서 리튬 관련주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상승한 시점을 보게 됐을 때 이제 리튬 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그때 참여한 게 GP클럽이라는 회사입니다. 기대감 때문에 상승 모멘텀 가지고 좀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3자 배정 예, 참여하지 못하고 사채 전환 사채만 좀 진행을 한 부분이 있지만 GP클럽 같은 경우가 리튬에 좀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다 보고 2차 전지 산업과 관련했을 때 좀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 일단 하이드로 리튬과 비슷한 흐름으로 좀 연계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반도체 패키징 부분을 좀 매각을 하면서 750억 원 가량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도 투자 흐름에 계속 나타날 것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치현 팀장은 AT 세미콘을 언급을 해주셨고 리튬 관련주로 한규성 대표는 지앤온 에너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NK맥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종목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넘어와서 이제 NK맥스라는 종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면역세포 치료제를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NK맥스는 슈퍼 NK세포를 이제 체내에 한 15%에서 20% 정도 이제 선천 면역을 가지고 있는 NK세포를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이제 네. 그거를 이제 치료제로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쪽을 이제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은 어려운 쪽을 좀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공불약으로 좀 불리는 뭐 고형암이라든가 비소세포암이라든가 육종암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제들이 좀 많이 네.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일상에 대한 중간 결과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유의미한 결과들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NK세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면역 항암 치료제들이 이제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에 대한 타이틀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이제 비롯돼서 이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이나 이런 쪽도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증증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치료제로서는 아직까지 네.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도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동종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서 좀 빠르게 네. 좀 FDA 쪽으로 좀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저렴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투자를 하셔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올해 말이나 내년쯤 알겠습니다. 네. 네. NK맥스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지금 어쨌든 그 시장 상황 속에서 기술력을 갖고 모멘텀을 갖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수급을 보신다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지금 양매도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조금 네네.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NK맥스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네. 12월 말과 내년 초에 있을 유의미한 결과들에 대한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좋은 흐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김시현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현대 로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 많이 들고 오더라고요. 네, 네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K2라든지 네. 뭐 사우디 관련해서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데 일단 네옴시티 관련 종목군들을 봤을 때 뭐 현대 글로벌이라든지 뭐 코오롱 글로벌 같이 했을 때 좀 이제 주가 이슈 소문에 의해서 주가가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여전히 견조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왕세자가 방한을 했을 때 현대로템과 철도협력 MOU를 맺으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협약 규모만 하더라도 2조 5천억 원 수준에서 3조 6천억 원 수준이다 보니까 중동 부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볼 부분에 대해서는 수소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세대 수소 기관차를 개발할 예정인데 디젤 기관차를 좀 대체를 하는 기업 사업이라 보니까 이제 사업이 700조 원 수준에서 차량 구매 예산만 4조 원 수준이다 보니까 좀 대규모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이슈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주가의 견고한 위치라든지 봤을 때
여전히 친환경적인 모멘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철도 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K2라든지 방산 관련해서도 수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K2 전차 수출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말씀드리겠고 이집트와도 K2 전차 수출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모멘텀 계속적으로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철도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성 모델에 더해서 지속적으로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로템, 전거래 폴란드에 이어서 노르웨이까지 K2 전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죠.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 김시현 팀장님께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해 주셨는데 레몽레인 들고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는 네. 것으로 인해서 이제 주말에 이제 시청률이 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관련주인 레몽레인이 어저께 좀 큰 이제 상승을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좀 나타나 주었는데요. 네. 자,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K드라마에 따른 이제 OTT 관련 쪽으로 이제 한한령에 대한 해제가 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처음으로 또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큰 폭으로의 상승이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OTT 관련 쪽에 이제 정부에 대한 지원 사업과 더불어서 이제 재벌집 막내아들에 대한 이제 앞으로에 대한 더 기대감과 시너지가 좀 더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이 전에 있던 이제 뭐 변호사 우영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시면 그때 이제 A스토리라든가 이런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시면 지속적으로 시청률이 늘어감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우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레몽레인은 이제 어제가 기점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이제 시작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벌집 막내아들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이제 3회를 방송하는 쪽으로 이제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1회, 2회, 3회 차에 거듭해서 이제 시청률을 10%가 넘어가는 상황이 이제 마련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갈수록 조금 더 시청률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재벌집 막내아들 그리고 네. 이 재벌집 막내아들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글로벌로 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마련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전일 16%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또 다시 주가의 레벨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정을 조금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 조절 간단하게만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이제 16% 이상의 상승에 대한 부분은 네. 사실은 거래량,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 위쪽으로 있던 매물대들을 다 소화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짧게 단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6,000원 정도 구간의 손절가를 좀 잡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위쪽으로의 계속해서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는 그런 네.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몽레인과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김시현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 CS윈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네. 종목인데 추가적인 상승력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주체들의 이제 수급세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이 기업들의 이제 그 매매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개인만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은 조금 차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10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랑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10월 말에 대세적인 상승세, 뭐 저점 대비했을 때 6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때도 개인만 팔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 좋습니다.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연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만 담는 게 아니라 뭐 금융투자라든지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에서도 계속적으로 담고 있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저번 주에 이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터져주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육상 풍력단지를 조성
예상을 하는데 규모만 15조 원 규모입니다. 일단 굉장히 큰 규모다 보니까 관련해서 베스타스가 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관련해서 CS 윈드가 함께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4조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달성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있습니다. 전년 매출의 300%가 넘는 규모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매출 기대감. 땡! 알겠습니다. CS 윈드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은 이제 K-팝에 대한 엔터주에서 이제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엔터라고 하면 국내 이제 4사가 이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뭐 하이브, JYP, SM, 뭐 YG엔터 이렇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대장격인 하이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BTS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았으나 지금은 체질 개선을 하는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불거진 이제 BTS의 이제 군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좀 계속해서 악재적인 부분으로 좀 남아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이제 체질에 대한 개선을 이제 이뤄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의 2대 주주인 넷마블을 통해서 이제 게임 회사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제 갖춰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K-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제 음반, 공연, 뭐 이제 광고 이런 수익 등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이라든가 이제 자체 IP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IP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파급력이 지속적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BTS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씩 낮아지면서 그쪽으로서의 매출 규모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이브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선정해 보겠습니다. 김신 팀장님의 탑픽 종목 가격 전략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CS 윈드 가지고 왔는데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 현저가에도 좀 접근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는데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7만 2천 원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9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5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 윈드들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대표님은요? 네, 저는 지앤원 에너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 뭐 이렇다 할 이벤트가 없는 이상 리튬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네,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목표가인 7천 원을 좀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 지금 4천 원 후반대인 구간인데 뭐 손절가는 한 4천 원 정도 이 정도로 잡아 가셔도 현재 12월 21일인 이제 리튬 코리아가 납입하는 그러니까 지앤원 에너지를 인수하는 납입 기한인 그 시간까지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그 정도 가격은 터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앤원 에너지까지 탑픽 종목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두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타 김시은 팀장, 주식대가 한규성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